저 근데 연습하면서 가르치는 일에 흥미도 생겼어요. 너 대학 보는 게 내 인생의 명장면이라고 했던 것도 거짓말이야. 나 이거 학비는 그냥 밥값도 없을 때 살려고 시작했어. 네가 좋은 대학 가서 행복했다? 그것도 성공 때문 아니야. 내가 그때 보너스를 엄청 받아서 학비를 낼 수가 있었기 때문이야. 너 나한테 은사라 그랬지? 야, 나 너 여기 도서관 데려올 때마다 진절머리 났었어. 내가... 아, 알겠어요. 거기까지, 거기까지요, 선생님. 알아들었어요. 네, 선생님 진심 알아들었는데 선 넘으시는 거 아니에요? 뭐? 그러니까 이준호를 좋은 대학에 보냈다. 이준호 덕분에 보너스도 받았다. 네, 여기까지는 팩트. 근데 제가 선생님 마음까지 알아야 돼요? 저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냐고 물은 적은 없어요. 그냥 애들 성적 올리고 그만큼 벌겠다고 했잖아요. 근데 왜 다른 얘기를 갖다 붙이시는지. 그거 저한테 이만큼 더 타격 없는데. 게다가 저요, 정식으로 시험 보고 실력으로 평가받겠다고 찾아간 지원자예요. 아 근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 이상해요. 아니 뭐가 이상해? 난 네가 좀 더... 그러면 이러시는 거 학원에서 알아도 상관없어요? 막 지원자 따로 불러내서 포기하라고 압박한다고 그 얘기해도 돼요? 먼저 갈게. 얘기하다 말고 어디 가세요? 수업 밤에 시작하잖아요. 나 회의 있어. 아, 선생님! 와... 운전 제가 할게요. 뭐? 놀라셨잖아요. 제가 할게요. 미아 좀 혼자 가라. 402번 타고.